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집중력, 충동 조절 및 행동 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자녀에게 ADHD가 의심되는 경우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아래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실천해보세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유지하세요. ADHD 아동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식사, 숙제, 놀이 시간, 취침 시간 등의 고정된 혹은 일관된 일과를 정하고 생활하면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분명하며 일관된 지침을 주셔야 합니다. ADHD 아동은 지시를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의 아동에게 일관성 없는 지시는 더욱 큰 혼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긴 이야기로 지침을 내리지 마세요. 명확하고 간결한 지침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반복하세요. 긍정적 강화, 즉 칭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ADHD 아동은 긍정적 강화에 잘 반응합니다. 자녀의 좋은 행동에 대해 칭찬하면 자녀가 더욱 자신감 가지고 성공을 향한 동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체 활동을 장려하세요. 운동은 ADHD 아동의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신체 활동을 장려해 주세요. 가능한 운동과 같은 야외 놀이처럼 신체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세요. 조용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세요. ADHD 아동은 시끄럽거나 산만한 환경에서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공간을 피해주세요. 조용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장비를 통한 화면 사용 시간을 제한하세요. 과도한 화면 사용 시간은 자녀의 ADHD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화면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처음에 지도하기 매우 힘들 수 있지만 독서를 조금씩 함께하고 자주 바깥 놀이와 같은 다른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세요. 사실 정신과 약물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부분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가운데 약물 치료가 제한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경우에 따라 ADHD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를 시작한다면 자녀에게 약물 치료가 적절한지 의료진과 상담해 보세요. ADHD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인내심과 이해 그리고 지지를 통해 자녀의 증상 관리와 성공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는 신나게 하지만 담담하게 행복한 삶을 궁리하는 유지승이었습니다.